스타 제국이요? 스타 제국 전부 다 가족 같아요. 매니저 형들도 그렇고 정말 다 가족 같아요. 형제, 자매, 남매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바베큐 파티도 자주 하고 고깃집이 많이 해요. 가끔 뭐 지나가다가 막 들어오세요. 카페인 줄 알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We back, yeah. 눈물 나올 것 같아요, 연습생. 진짜 이거는, 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때가 이제 회사에 MT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거기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되게 앞에서 화장하고, 이렇게 머리 하신 분이 막 시끄럽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 여기 회사에는 사회제도 불러갖고, 이런 걸 하는구나. MT도 하는구나. 하고 있어요. 알고 보니 되게 강희 형이었어요. 강희 형은 연습생 때부터 항상 자기 혼자 메이크업과 헤어를 자기 혼자 이렇게 하고 다녀가지고 옛날에는 연습 너무 나오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연습 시간에 늦게 나오다가 뒤에 담을 넘어오다가 담 아래 선생님들이 서 계셨거든요. 나를 잡으려고 잡혀서 크게 혼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스타 제국은 우리 집이다. 집이죠? 집과 같은 존재죠. 저희 제국의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죠. 그래서 제국의 아이들입니다. 스타 제국의 아이들. 날아올 수 있게 한 둥지라고 해야 됩니다. 둥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회사에서. 이렇게 문서로 나와요. 질의응답 시간에 둥지 아니 온 집. 뭐 소울. 스타 제국은 고무다. 어느 누가 당겨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끈끈함? 끈끈함을 넘어선 그 고무줄의 그 탄성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딱. 안녕하세요, 스타캠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국의 아들의 맏형 제아의 케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제국의 마스코트 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국의 아들의 잘생김을 맡고 있는 희철입니다. 아, 잘생김? 네. 아, 잘생겼죠, 희철 씨. 아, 그래요? 네. 아,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막 별로 안 잘생긴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제가 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저희? 바로 오늘은 네네.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예원 씨 집? 예원 씨 집? 네, 제 집. 예원 씨 집은 여기가 아니라 딴 데 아니에요, 딴 데? 저쪽인 것 같은데? 제 본집 말고 예예. 제 마음의 고향.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그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한 바로 이곳! 바로 이곳! 바로 또 제국의 아이들 희철, 케빈과 주얼리, 예원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 네! 스타 제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저희 불렀어요. 제2의 고향. 그렇죠, 제2의 네. 고향이자 네. 또 여기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 많은 회의, 또 또 많은 또 파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네. 야외에서? 이 야외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여기 이곳이 스타제국 입구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좀 손수 이렇게 나무를 심어 주셨어요. 여기가 유명한 여기가 유명한 바베큐의 장이군요. 네, 네. 늘 함께한다는 네, 네, 네. 모든 회사 스태프들과 모든 이제 관계자 그렇죠. 여러분들과 여기서 이렇게 또 열심히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곳이 바로 네. 여기였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곳에서는 정말 스타제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네. 여기 앉아 있으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여기서. 지각생 네. 누가 빨리 퇴근하는지 그렇죠. 칼퇴근 잡혀야 되는데 이거 네. 못 잡고 있어요. 네. 네. 뭐 재밌는 일이 여기서 늘 항상 일어나죠. 네. 그렇죠. 자, 아니 저는 네. 지금 너무 사실 이 설레다고? 스타제국을 네. 소개시켜드리니까 너무 설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빨리 당장 스타제국 안으로 들어볼까요? 지금 많이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많이 날씨가 좀 춥네요. 네. 네. 좀 춥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가 예.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스타제국의 내부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오늘 많은 것을 준비했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스타제국 안으로 고고! 고고! 갑시다. 자, 갑시다. 렛츠고! 저희 식당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뚜루루. 와! 혼자서 혼자서 드시고 계시는데. 네. 이제 저희 이사님. 네, 이사님이시죠. 예. 네. 저희 이사님이 계심으로 인해 저희 스타제국의 기둥이 한 세 개가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요. 네. 밥 먹고요, 밥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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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향이 네. 지금 향 그 냄새가 지금 네.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희도 한번 가볼까요? 먹고 또 먹겠다고? 아직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현 씨 아직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와. 괜찮으세요. 야. 이현 씨 옆에 침. 이게 제가 인터넷 검색할 때 네. 맛집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너 그런 거 어디서 배? 자. 와 이모님 오늘 반찬 뭐예요? 오징어 볶음하고 버섯 볶음, 고등어 볶음. 멋있겠다. 네, 하여튼 저희가 여기서 요리도 해먹고. 아 맞아, 연습생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는 늘 이모가 없으면 이제 저녁에 또 나가서 아.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케빈 씨가 요리를 좀 하셨죠. 네, 뭐 케빈 씨가 이제 밥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네. 지금 라면을 끓여 먹든가 아. 뭐 이제 계란후라이에 참기름에 간장 넣고 너무 그거 아 그거 맛있죠. 맛있었어요. 거기다 김 하나 이렇게 딱 아 그거 맛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도 요리를 많이 해먹고 네. 진짜 연습생 때 그렇게 많이 여기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에 많이 여기서 또 저희끼리 연습생들끼리 여기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예, 네. 얘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거를 많이 보냈습니다. 네. 누가 좋네 뭐 누가 괜찮으시나. 희철 씨가 유독 네. 좀 네. 왜요 왜요 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얘기한다? 이렇게 반찬 뜰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나만 행복해요? 우리 여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 요즘 관리해요. 뭐라고? 관리해요. 여보세요? 또 남기면 안 되잖아요. 또 먹을 만큼만 해야지. 그렇죠. 남기면 안 되죠. 이모. 네. 계란 후라이 좀 안 돼요? 저도요 이모. 저도요. 네. 아 이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맛있게 먹으러 가요? 이거 진짜 맛있어. 자,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딘가요? 저요? 저희요? 지금은 2층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2층에는요 사장님 방 그리고 네? 헬스장 네 그리고 김동준 씨와 한민우 씨가 계십니다. 예.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 저희가 이제 스타캠프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돼요.
이제 회사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저희도? 아, 절대. 아, 같이 하는데 오늘은 그냥 회사 내부를 좀 소개를 하려고. 어, 네. 재원 씨, 저희 회사였어요? 여우 씨 울지 마시고요. 안 울어요.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회사를 소개를 저희가 MC인데요. 그대들은 이렇게 방송 도중에 사탕 빨고 계셨는데요. 아, 궁금하지 말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2층을 올라온 김에 네. 이제 또 저희 2층 가면 또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맞아요. 스타 제국 가면 운동. 그렇죠. 네, 운동하면 또 이제 스타 제국 2층. 이제 피트니스 아, 센터 아, 몰라요? 아, 네. 그럼 일단 어, 동주 씨하고 민우 씨가 네. 어, 계시니까 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Hey girl, 넌 날 보고 아는 girl 아닌 척 해봐도 아는 girl 스치만 척 모른 채 하는 척 More and more 널 알고 싶은 girl Every day 질러보는 나 Waiting don't 숨겼다는 너 뭐해도 포기하진 않아 Day by day 너도 생각 도착했습니다. 아우 아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팬분들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 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별 드립 때. 이별 드립? 어, 예 이별 드립 활동할 때. 네. 이별했죠. 어, 이별했죠. 예 예전에는 헬스장이 옥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2층으로 이전을 한 거라 가지고 아직 물건들이 다 안 들어왔어요. 여기서 몸 다 만들었어요 정말. 에. 그래요? 예? 그리고 뒤에 근데 사실 없을 거는 없어요. 없을 거는 없어요. 없는 게 없다. 사실 없을 건 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없는 게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아 없을 거는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어, 네. 뒤에 보면 내 러닝머신도 있고요. 네. 네. 다 있거든요. 네, 자전거 뭐 없을 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앞에 실제로 보니까 저 문에 운동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 네. 짜여져 있던데. 네.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 네. 어 시간표가 짜여져 있었죠. 아, 맞아요. 네. 주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네. 네. 그리고 어 일단 저희가 어 간단히 이제 아 보여주신다고 아니요 저 말고요. 아 역시 또 운동하면 또 이제 그죠. 네. 호주케 지엽씨 지엽씨 한번 보여주세요 지엽씨. 오. 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어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네. 어머 세상에. 근데 왜 자꾸 눈빛을 이쪽으로 주세요? 웃기다 역시. 네. 저는 날씨 한번 우리 예원 씨가 우리 예원 씨가 날씨 좀 필요도 있죠. 네. 너무 멜로하십니까? 누구 와요 많이? 좀 8kg면 8kg면 그냥 어. 남자들이 들기. 아 예원 씨. 예원 씨 걸쭉하죠. 걸쭉하죠. 뭐 야. 진짜 이건 무겁죠. 이거 여자들이 무겁지. 아니죠. 에이. 야 돌려서 이렇게 휘두르시려고 하는 자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넷 역시 소녀 장사 예 저희가 하여튼 어,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근육도 그렇고 유산소 운동을 네. 많이 했고요 그죠. 또 여기서 하고 나서 네. 뒤에 이제 바로 여기 스타지국도 여기가 좋은 게 뒤에 또 한강이 보입니다 나 무슨 부동산 한강이 보입니다 네. 한강 뷰가 아주 죽여요. 네. 맞아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엔 굉장히 추워요. 그렇게 어려운 그 조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정신이 또 단단해지지 않나.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밖에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또 밖에서 저희가 다 보여요. 그래도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밖에서만 안에서만 보여야 되는데 가끔가다 저희가 네. 여기서 운동하고 있으면. 그 앞에서 네. 팬분들이 인사를 네. 하시는데 네. 안녕 이렇게 해주시는데 안녕하세요 절대 옷을 벗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또 네. 이쪽을 보면 또 여기 사장님이 또 보고 네. 운동하실 때 또 지켜보세요 네, 또 보이죠 네. 바로 여기 네. 네. 여기서 운동 똑바로 하는 사장님이 이렇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그쵸. 같이 옆에서 운동을 운동 안 하나? 운동 안 더 줄까? 더 줄까? 공부의 나라를 꾸입니다 대박 도와 줄까? 즐겨 흘러 달려 저희가 여기서 1단계로 운동을 하고 이제 2단계로 또 한강을 가는 거죠 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네. 나중에 나머지 멤버들한테 다 물어볼 건데
스타 캠프를 통해서 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스타 캠프에서 뭐 뭐를 하고 싶다. 방송을 빌미로 빌미로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MT. 어, MT. 그리고 민우 씨는 아 제가 MT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저 거부 싶다 있어요. 난지 캠프. 아 난지. 여기서 가까운데 아, 한강, 한강. 스타 캠프니까 이제 저희가 캠프를 좀 막 가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데뷔하고 저희끼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맞아. 그럼 일단 저희가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네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감독님. 어 MT MT도? 네 MT도. 진짜 당연하죠. 진짜요? 그렇죠. 진짜요? 그래서 확실합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MC가 그랬으니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 사장님과 대화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네. 저희 스타지국에서 지금 이제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 지금까지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끝이야? 네. 이거 하려고 불렀어 지금? 네. 그러게요. 네. 헬스장 서서 지금 10분 지난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여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게스트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이 TV 나오면 안 돼요? TV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 가슴 왜 이렇게 아프지? 편입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어서 네. 이제 갈 테니까 두 분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다음은 파이팅 외치고 저희는 또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스타디오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지하 연습실에 깜짝이야. 내가 내 이렇게 딱 왔어야죠. 네. 예, 저희 지하 연습실입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여기가 정말 연습생 모든 연습생들이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하는 곳인데 그렇죠.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하게 소개해드릴 분이죠, 예은 씨. 그렇죠. 바로 스타제국의 또 유망주. 아~ 정말 숨겨놓은 보물들. 보물들. 바로 소리얼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소리얼이라고 하고요. 이제 곧 저희 데뷔를 앞둔 스타제국의 네, 유망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소리얼의 리더 변장문입니다.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소리얼의 보컬 류필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Yeah. 네, 안녕하세요. 소리얼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강성호라고 합니다. 네, 소리얼에 얼마 전에 합류하게 된 주도원이라고 합니다. 와. 네 명의 화음을 듣고 싶어요. 봐야 되는 거. 네, 저희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아 지금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다들 목 상태도 네 태근 씨가 한번 멋지게 한 곡 네. 보여주시는 게 네, 네. 보여주시죠. 자, 네. 매일이 행복해서 너에게 눈이 멀어. 어느샌 가다가와있던 이별도 못 본 채로.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름이 왜 소리얼인지. 원래 이제 저희의 이름은 임팩트였는데요. 네,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이름이었는데 이제 저희들과 상의 끝에 소리얼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네. 소리얼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소리얼 so 네 진짜라는 저희 그룹명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한 명의 그 보컬 색깔이 정말 강해서 제 생각엔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우리 케빈 씨도 노래 참 잘하는데. 느낌 아닌가요? 느낌이 네. 있죠 아주. 네. 그러면 저희가 언제쯤 예 소리얼의 무대를 볼 수 있게 될지. 가장 이제 빨리 볼 수 있는 무대는 또 여기 앞에 계신 제국의 아이들 선배님들 콘서트 때 네 저희가 게스트로 설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큰 무대 이제 설 수 있게 된 게 이제 선배님들 때문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 그룹이 되도록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럼요. 또 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네. 힘껏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화이팅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네. 소리얼 화이팅 한번 네. 하나 둘 셋 소리얼 화이팅! 스타제국 화이팅! 화이팅! 제국의 애들인가요? 근데 음악은 에이핑크인데?
액션!